안녕하세요. 중국에 온 세나입니다. 명세종, 영동. 그 명세종에서 설화수, 후, 란지, 순네네 제일 꼭 가야 되는 브랜드예요. 중국 사람 보기에는 한국 화장품, 스킨케어 제품이 제일 용이해요. 꼭 스킨케어 사는데 그래도 화장품도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. 많아요. 중국 사람들이 한국 뷰티, K뷰티를 진짜 많이 들어요. K뷰티는 특별한 스타일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미용이 많이 있어요. 그 한국 사람들 다 피부가 진짜 좋아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관심 많이 있어요. 중국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스킨케어에게 돈 많이 써요. 설화수, 이거 저도 사봤어요. 중국에서도 인기 되게 많아요. 중국 백화점에서도 있어요. 그리고 이 브랜드는 좀 고급스러워요. 네, 그냥 싼 거 아니고 한국 그 프리미엄 스킨케어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화수리 연주 에센스 제일 좋아해요. 유명해요. 이것도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설화수랑 달라요. 이거는 좀 싼 거예요. 제가 진짜 비싼 거 많이 팔아요. 그래서 이니스프리 이런 천원짜리 팩이 그 소용이 없어요. 근데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후! 제가 어머님께서 선물로 그 후 보냈어요. 이 후의 브랜드 이미지 좀 부자? 그 여자 그 40대, 50대 그 고귀한 느낌이에요. 첫 번째 그 선택이에요. 어머니에게 선물로. 이거! 내 사랑이에요, 3CE. I really like it. 내가 진짜 많이 사는 브랜드예요. 브랜드 이미지 좋고 가성비 높아요. 트렌드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여기 밑에 바르는 거. 이거 둘 번째 사용해봤어요. 이거는 리미트 에디션. 이런 느낌이에요. 이거 비슷해요. 하이라이트는 또 이거 진짜 추종해요. 친구마다 이거 보면 내 친구들 다, 중국 친구들 다 이거 샀어요. 나 때문에. 이거 진짜 편해요. 평소에도 갖고 있는 거예요. 제로 여기 받는 거. 이거 진짜 스위스이 사랑이에요. 대구 사람들도 많이 사요. 그 홍대에서 대구 사람들도 많이 많아요.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거 알아요. 이거 중국 사람들 인기 많아요. 이거 전에 그 슬리핑 마스크 개념이 없어요. 근데 이거 나오고 우리 다들도 슬리핑 마스크 많이 사용해요. 저는 프레시 슬리핑 마스크 사용하고 있어요. 슬리핑 마스크는 요즘에 얼굴 쉴 때 그 피부이 진짜 좋아요. 크리오 그 비비크림 진짜 인기 많은데 제가 제일 친한 중국 친구들 계속 3년 동안 크리오 비비크림 바르고 있어. 저 진짜 올리브영 뭐 이틀마다 가요. 올리브영에서 진짜 재미있는 거 많이 있어요. 투쿠 포스쿠 쉐이드 파운데이션 립스틱 쿠어 포스쿠도 인기 많아요. 이듀드 하우스에서 아이브로우 펜슬이 인기 되게 많아요. Thank you for watching today. Bye bye.